초구공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초구를 칠 때는 어떤 두께와 당점이 좋을까요? 먼저 초구공략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구는 그림과 같이 뒤돌리기로 쳐서 3쿠션을 형성하고 득점하는 형태인데요. 뒷길이 없으므로 기본적으로 뒤돌리기 중에서도 어려운 배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3쿠션의 기본 기술이면서도 다른 기술을 구사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당구 박사가 알려드리는 공략법대로 꾸준히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구를 칠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두께와 당점입니다. 1/2 이상의 두께로 쳐야 3쿠션 근처에서 일어나는 키스를 피할 수 있고요. 중상단 당점으로 부드럽게 밀어쳐야 안정적으로 득점하기에 유리합니다. 적절한 힘 조절이 되면 이 부분에서 테이블 중앙 부분에서 일족구가 위치하면서 좋은 후구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께는 2분의 1보다 두꺼운 3분의 2 또는 8분의 5 두께가 좋습니다. 흰색 점선은 Q선을 의미하는데요. Q선에 따라서 곧바르게 스트로크 하는 것이 두께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므로 Q선에 맞춰서 바르게 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점과 회전은 중상단 2팁 정도가 좋습니다. 중상단 2팁으로 회전을 억제해야 하는 이유는요, 키스를 빼는 두툼한 두께로 쳤을 때 회전이 많으면 3쿠션 부분에서 길게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초구를 칠때 하단 당점에 3팁의 회전력으로 끌어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단 당점은 수구의 궤적이 안정적이질 못하고요. 회전을 많이 사용하면 두께 실수를 하기 쉽고 또 두께가 맞았다 하더라도 길게 빠뜨리기 쉽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초구는 적절한 힘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좋습니다. 세게 치면 3쿠션째 지점에 도착한 수구에 회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길게 빠뜨리기 쉽고요. 끊어치면 의도한 것보다 회전력이 더 발생하면서 이 역시 길게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게 밀어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은 초구에서 키스가 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회전을 주고 칠때 스쿼트 현상에 의해서 의도한 것보다 얇게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키스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키스가 일어나는 이유는 얇은 두께로 맞다 보니 빨간 공인 일족구의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리고 궤적도 바뀌면서 여기에 올때 내공의 속도는 얇게 맞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서 키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확한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그림은 대대를 기준으로 설명한 건데요. 당점은 1시 또는 1시 반 방향 2팁 정도가 좋고요. 스트로크는 치는 속도, 즉 Q스피드와 임팩트한 후에 밀어주는 팔로우 샷의 깊이로 표현했을 때50% 정도의 Q스피드와 10cm 정도의 팔로우 샷으로 부드럽게 밀어치는 스트로크가 좋습니다. 초구 공략법은 3쿠션의 필수 기술이면서요, 다른 기술을 구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므로 당구 박사가 알려드린 공략법대로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당구 박사가 설치되어 있는 클럽에 가시면 초구 배치를 좀더 쉽게 연습할 수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 당구 박사가 설치된 당구장이 있는지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